지하 경제가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.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지 않느냐. 또 기업 중에 혹시나 자금이 좀 안 좋은 경우 그렇죠. 자금 사정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. 예전에 막 큰 손들 와가지고 슬쩍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지하경제를 통해 양성된 고용은 그것도 지하경제다. 그것도 지하경제다? 예, 불편하게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하경제를 왜 만들었을까? 비자금을 왜 만들었을까? 불법적인 용도로 혹은 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결과적으로 이 비자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.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영역, 성매매에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. 마약 밀매에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. 불법적인 영역, 도박적인 영역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지하경제는 또 다른 지하경제를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안 잡겠고요.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. 부의 양극화를 만들 수 있어요. 부의 양극화도 합법적인 부의 양극화는 가능합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러나 이 지하경제 혹은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부를 세습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. 그렇죠. 생각해보세요. 저 같은 일개 서민은 지하경제에 묻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우리 고문님이야? 묻어놓을 게 많이 있으시죠? 아니 그걸 왜 묻어놔요? 잘 굴리고 있는데. 네, 그런 관점에서 불을 세습시킬 만한 수단도 없는 서민들은 지하경제가 없어요. 근데 불을 세습시킬 수 있는, 불법적으로 세습시킬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고요. 마지막 이것은 우리 경제가 운영되려면, 우리 한국 경제가 운영되려면 밑바탕이 뭡니까? 세금이잖아요. 그렇죠. 세금이 있어요. 소비할 때, 생산할 때, 혹은 뭐 소득을 영위할 때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거치는데 이런 계층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. 그러면 불법적인 거고 그러네요.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저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불법 사채업이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렇죠. 지금 지하경제로 사채. 보이고 있고 네. 부동산 투자자라든가 미술품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, 아파트에. 그렇죠. 그것도 사실 지하경제입니다. 지하경제. 예, 대학생 가해하는 거 지하경제입니다. 예. 그다음에 도우미 고용하는 거 지하경제. 포차가 되게 다 지하경제네요. 그럼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줄여가는 부분들,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.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는 IT 세상으로 가니까 그것의 대책들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경제 뭐 양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